네, 안녕하십니까. 비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비스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1,000만 원대 패밀리카의 끝판왕, 네, 올류 카니발 차량을 한 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 옵션적인 부분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또 저렴한 금액대에 선별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차량은 기아의 올류 카니발 9인승 럭셔리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9인승 차량이라서 속도 제한 없고요. 그리고 9인승 차량이라 또 2종 분들도 모실 수 있는 또 차량입니다. 다인승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종 면허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네, 2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9인승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생각보다 또 9인승이 많이 비쌉니다. 뭐 1,700만 원, 1,800만 원대 하는 것들도 있고, 옵션 웬만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1,000만 원 후반까지도 그냥 훌쩍 넘겨버리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타협이 잘 되어 있고 거기다가 9인승이라는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1,500만 원대에 준비를 했고요. 1,500만 원대 정도면 정말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 차량 연식 2017년식 키로수 약 13만 키로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1인 신조로 장거리 운행용으로 좀 사용을 하신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용도 이력이 있다던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 하부에 누유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운전석 1열 도어, 2열 도어는 단순 교환되어 있는, 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고 어떤 외관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컬러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흰 색깔 컬러로 되어 있고, 흰색 컬러이기 때문에 좀 운행하시다 이제 판매하실 때도 적당한 가격 방어가 되는 또 차량입니다. 앞쪽에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전방 감지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적인 부분들 굉장히 깨끗하고, 보닛 지금 위에도, 와, 장거리 운행 차량인데 돌빵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석 앞타이어 트레드 100%입니다. 네, 새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컨디션도 아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네, 역시나 파손 부위나 리스나 있는 부분 없고, 앞쪽부터 뒤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외관 컨디션 정말 관리 잘 해주셨네요. 지금 문콕이나, 네, 어디 하나 기스나 있는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하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또 이렇게 달아 놓으셨네요. 와,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잘 달려 있고 굉장히 또 짱짱합니다. 외관 컨디션적인 부분들 너무나 좋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드 100%, 전 타이어 신품급으로 지금 장착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휠 컨디션 또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쪽 보시면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자, 9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또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네, 시트도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고요. 다시 또 넣으실 때는 한번 당기셔서 밀어주시면 수납 공간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뭐 천장이나 사이드 쪽에 플라스틱 부분 뭐 손상 크게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 네, 아직까지 쇼바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도 외판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이 지금 1열 도어, 2열 도어가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정말 미세하게 색깔이 살짝 다릅니다. 그거 외에는 뭐 심하게 단차가 나거나, 네, 문콕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감안하시고 운행을 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네,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열 도어 안쪽에 또 들어가서 시트 컨디션 확인해 볼 건데 어떤 시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도어 오픈했고요. 시트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2열은 이제 열선 시트가 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그리고 간단한 수납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가 또 뻥 뚫렸기 때문에 뭐 물건 같은 거 실으실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네,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열도 시트 컨디션적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좋고, 아마 좀 들어올 때부터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천장도 보시면 듀얼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2열도 굉장히 또 개방감 좋은 선루프를 즐기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1열도 선루프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1열에는 또 어떤 옵션들이 있고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올류 카니발 차량이 탑승했고요. 차량 키는 기아의 스마트 키가 한 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버튼 한번 누르면, 네, 부드럽게 시동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 상황 한번 보여드리면,
자, 냉간시 보이시죠? 냉간시인데도 1000rpm 아랫대 굉장히 좋은 엔진 성능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실키로수 13만 985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계속해서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네,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좌측에는 핸즈프리,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좌측 뒤편에 오토라이트와 와이퍼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자, 기능들도 전반적인 기능들 네,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위쪽도 아주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이 차량 또 장점이 굉장히 또 높은 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저도 지금 탑승해서 앞에 보고 있는데, 승용차들이 앞에 있으면 굉장히 또 작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야가 굉장히 넓게 보이는 또 장점이 있고, 위쪽에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터치 패널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후방 기어 넣었을 때도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까지 네, 포함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가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 내려오시면 이제 오디오 버튼들, 공조기 버튼들 들어가 있고, 공조기 오디오 미리 사전에 다 테스트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지금 시원한 바람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도 내려오시면 USB 단자와 억스포트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와 함께 T형 기어봉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차량 제가 옵션이 굉장히 타협이 잘 되어 있다 그랬는데, 편의 옵션들이 웬만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이제 통풍 시트, 그리고 1열, 2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제 감지기 온오프, 액티브 에코,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기능적인 편의 기능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팔걸이 쪽도 이렇게 굉장히 큼지막한 네, 팔이 지금 뭐 거의 다 들어갑니다. 네, 머리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 유지를 하고 있고, 위쪽에는 또 이 차량의 장점 듀얼 선루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여부도 굉장히 준수한 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기능들 정상적으로 확인하시는 거 보셨고, 나가셔서 엔진음 들어보고 가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엔진음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13만 킬로대 엔진음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인 관리 차량이니만큼 소모품 관리 주기적으로 잘 해주셨고요. 그거에 비례해서 엔진이랑 미션 성능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외관 내관도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요 가성비 좋은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7년식 키로수 13만 킬로대 단순 교환만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당연히 하부에 미세누유조차도 없이 하부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피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이 차량의 금액 1,550만원에 저렴하게 이제 패밀리카 9인승 차량 준비를 해왔고요.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가격 깨끗한 매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 또 원하시는 차량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차량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